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구미 웹툰 진눈깨비 소녀의 작가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시작하는 작은 방송 굿 리스너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진소를 보시고 굿 리스너를 듣고 주무시면 됩니다. 물론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카페에 적어놓은 방송에 관한 시작글을 여기서 다시 소개할까 합니다. 이곳 카페 길만에서 굿 리스너라는 소소한 팟캐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이에요. 긴 상담을 하셔도 좋지만 전 만화 가지 상담사가 아니니 제가 할수 있는 건 당신의 고민을 읽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좋고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도 또 지어낸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좋습니다. 사소함 게시판 메뉴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연이 없는 날은 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네. 사실 오늘 몇 시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리고 얼마를 기다렸는데 사연이 올라오지 않아 앞으로도 사연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없으면 쉬겠다고는 했지만 시작도 못하고 쉬는 건 어쩐지 좀 슬퍼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역시 사연이 없는 날은 사연 대신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조금 읽어드릴 작정입니다. 소설의 제목은 밤의 피크닉, 온다리쿠의 장편 소설입니다. 길만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만화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생 저는 만화가도 아니었고요.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서점에서 제목을 보고 끌렸고 책을 집어들어서 이쪽을 보니 이런 발췌문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모두 줄지어 함께 걷는다. 단지 그것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특별한 느낌인 걸까? 그리고 그 밑으로 이 소설의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밤을 새워 80km를 걷는 고교 생활의 마지막 대 이벤트 야간 보행제. 모두 잡담을 나누거나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며 하룻밤을 보낸다. 고교 3학년생 다카코는 가슴속에 비밀스런 내기 하나를 품고 보행제에 참가한다. 일상과 비일상. 얼음과 아이의 경계를 조심스레 외줄타기 하는 24시간. 각자 깊이 묻어든 마음들마저 어느덧 청춘의 떨림과 번쩍임으로 출렁인다. 그럼 밤의 피크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피크닉, 온다리쿠. 맑은 날씨라는 것은 참 희한해. 하고 학교 언덕길을 오르면서 니시와키 도우루는 생각했다. 그렇게 아침부터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씨일 때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이내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만약 지금 날씨가 흐릿하고 잠긴 하늘이었다면 어땠을까? 또는 빗방울이라도 뚝뚝 떨어졌다면, 아주 더 떠서 마구 퍼붓기라도 한다면, 그런 날씨 속에서 언덕을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우산을 쓰고 신발과 바지자락이 흠뻑 젖어 투덜거리면서 이곳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 그랬더라면 마음속에는 오로지 날씨에 대한 생각뿐이었을 것이다. 하필이면 오늘 이런 날씨일 게 뭐야. 부탁이니 제발 비라도 그쳐줘. 어째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냐고 하면서 지금쯤 하늘 위에 누군가에게 욕을 퍼붓거나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도 멋지게 맑게 갠 날씨다. 바람도 한점 없고 가을날 하루를 바깥에서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맑은 날씨. 아마 나는 금세 날씨에 대해 잊어버릴 것이다. 그 행운을 당연한 거라 믿으면서 만약 지금 뒤에서 친구가 말을 건다면 눈 깜짝할 사이 날씨에 대한 화제 따위는 잊어버릴 게 틀림없다. 토르. 누군가의 손이 뒤에서 힘껏 어깨를 잡자 갑작스런 아픔에 짐짓 화를 내며
돌아본 도우루는 지금 막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날씨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렸다. 아야, 좋은 아침. 뒤에서 온 또다시 노부가 어깨를 잡은 뒤 무릎을 치려고 하는 기미를 눈치채고 도우루는 황급히 도망쳤다. 하지 마. 무릎은 하지 말라고. 아직 상처가 덜 나왔단 말이야. 어? 그랬어? 부탁이야. 지금부터 만 하루를 걸어야 하니까. 도우루가 버스를 타면 어떨까?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 슬플 거야. 버스에 실려가야 한다면. 그것만큼은 절대 사양이다. 버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불길한 단어로 속삭여지는 곳은 세상이 아무리 넓다 해도 오늘과 내일의 붓고 뿐일 것이다. 1학년 때의 야간 보행이 생각난다.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 단체 보행이 3분의 2가 끝났을 즈음이었을까. 복통을 호소하며 갓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3학년 남학생이 있었다. 교사들이 뒤에서 오는 구급버스를 타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중증인 그는 완고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걸을 겁니다. 모두와 같이 걸을 겁니다. 하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일어나 또 비틀비틀 걷기 시작하지만 미터 가지 못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다시 일어섰을 때 울고 있었다. 그때는 그까지 일로 우냐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마음을 잘알것 같다. 고교 생활의 마지막 이벤트를 도중에 혼자 그만둬 버리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그것도 입학했을 때부터 몹시 힘들다는 엄포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다. 실제 참가해 보고는 무슨 엄포로 이런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건지 욕을 퍼붓다가 세 번째 참가하는 지금에야 졸업생들이 이 보행제를 그리워하는 이유를 겨우 알것 같은데 하루를 마지막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끝낸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다. 너 역시 내일 달리지 않을 거야? 실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 옆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한 신호부의 물음에 도우루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교문으로 향하는 언덕은 류크색이나 냅색 혹은 평소의 데이팩을 짊어지고 등교하는 하얀 체육복 차림의 학생들로 가득하다. 북고의 체육복은 아래 위 흰색으로 정해져 있다. 배가 잘 타고 운동을 하고 있어도 어딘가 얼빠진 느낌이 들며 팽창색이라 그다지 좋은 점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해에 한 번인 오늘과 내일의 행사 때문이다. 야간에 걸어도 눈에 잘 띄게 하려면 감색이나 주색은 안 된다. 전교생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역시 흰색이 아니고서야. 신호부는 올해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었지만 아주 죽이 잘 맞는 놈이었다. 고등학교 생활의 대부분은 테니스부 동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왔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신호부와 친구가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테니스부 동료들은 그룹 전체가 친구라는 가족적인 분위기였던 것에 비해 신호부는 정말로 간지러운 말이지만 1대1의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테니스부 아이들과 함께 걷고 싶으면 그렇게 해. 무릎이 다 낫지 않았다면 더욱 그래야지. 어느 쪽이든 나는 달릴 거니까. 신호부는 도우루를 배려하여 시원스럽게 말했다. 다리 상태를 모르니까 오늘 밤 걸어보고 정할 거야. 그렇구나. 그게 좋겠다. 아침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걷는 이 행사는 밤중에 몇 시간짜리 선잠을 포함하여 전반은 단체 보행, 후반은 자유 보행으로 정해져 있었다. 전반은 문자 그대로 반별 2열 종대로 걷지만 자유보행은 전교생이 일제히 출발하여 모교의 고린지점을 향한다. 그리고 전교생 중몇 번째로 고린지점에 도착했는지 순위가 매겨진다. 물론 순위에 목숨을 거는 것은 상위를 노리는 운동부 학생들 뿐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 만들기에 신경 쓰는 것이 통례다. 누구와 함께 걷는가는 대개 사전에 정해놓고 있었다. 자유보행이라고 해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달려서 거리를 벌어두지 않으면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 게다가 이미 하룻밤을 걸으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탓에 추억을 만들 겨를이 없는 학생도 많다.
더우루는 테니스부 3학년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었다. 다섯 명 정도의 멤버로 함께 걷자는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의 태반을 함께 보내온 동료인 그들과 이벤트를 매듭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더우루는 이번에는 신호부와 함께 둘이서 골인하고 싶었다. 어쩐지 신호부 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신호부는 도우루가 테니스부 동료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양하고 있다. 수영부 소속인 그는 매년 혼자 달려서 제법 순위권에 들어있었다. 그래도 올해 붓고 단련 보행제가 가까워지자 신호부가 달릴 거야 안 달릴 거야? 하고 물어왔다. 달린다는 신호부와 둘이서 자유보행을 하는 것이며 안 달릴 거야는 테니스부 동료와 걷는다는 것을 의미. 그리고 오늘 아침이 되어서도 도우루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 고다와 유산해. 신호부가 전방을 보며 얼굴을 들었다. 두 사람이 친하다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며 신호부가 흘끗 도우루를 보는 것을 느낀다. 이 녀석 의심하고 있군. 도우루는 그의 시선을 모르는 척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가져올 걸 그랬다. 화창하게 긴 가을 아침을 음미하면서도 고다 다카코는 집이 세면실에서 마지막까지 가져갈까 어쩔까 갈등했던 자외선 차단제의 빨간 통을 떠올리고 있었다. 가슴이 확 트이는 푸른 하늘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지. 이쁘긴 하지만 이것이 몇 시간 후에는 노그라질 듯한 더위가 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체력에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온건한 눈가게임을 자인하는 다카코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더위다. 안녕 다카코. 안녕 미와링. 이미 지친 듯한 얼굴로 돌아보는 다카코를 유사 미와코는 상냥한 얼굴이 맞이한다. 이미 지친 듯한 얼굴로 돌아보는 다카코를 유사 미와코의 상냥한 얼굴이 맞이한다. 너는 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구나 미와링.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기쁘잖아. 미야코는 어딘가 초식동물을 닮은 목이 길고 갸름한 얼굴로 빙그레 웃는다. 이렇게 제대로 성실한 여자아이를 보고 있으면 인간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각기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야코는 전통 화가자점 딸로 오늘날 사어가 되어가고 있는 요조숙녀. 다도, 꽃꽂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무용은 특히 뛰어남. 자세며 몸짓에도 가정교육이 훌륭함이 배어나 같은 여자면서도 반하게 된다. 저질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피부가 희고 몸매는 날씬, 웃는 얼굴이 아름다운 동양적인 미인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검도 유단자로 스키도 상당한 실력이라 들었다. 성적도 우수하여 진학 고교인 우리 학교의 국립 이과반에서도 항상 상위, 장래는 농약계 학부에 가서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싶다고 한다. 고로 국립문과반인 다카코와는 1,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지만 3학년이 되면서 다른 반이 되어버렸다. 다카코는 이미 살인문과계로 전향하기로 스스로 일찌감치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미와코가 받고 있는 수업수와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귀찮은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지각대장이다. 절대 성실하다고는 하기 힘든 다카코와 미야코가 죽이 맞는 것이 희한하다. 그러나 인간이란 자신에게 없는 것에 끌리는 것은 영원한 섭리여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친해진 두 사람은 내일 자유보행을 둘이서 걷기로 약속하고 있었다. 다카코, 휴식 때는 놀러와. 응, 갈게 갈게. 미야코는 바스락바스락 조그만 꾸러비를 꺼낸다. 가게에서 쑥떡을 가져왔어. 다카코 취향에 맞게 팥은 조금만 넣어달라고 했어.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먹어. 우와, 고마워 미와링. 다카코는 미야코네 집에 쑥떡을 아주 좋아했다. 이렇게 바쁜 아침에도 친구의 기호에 맞추어 떡을 준비해 주는 것은 미야코다운 세심함이다. 아, 저기 봐. 도다랑 니시와키야. 악. 손을 흔들어 주었어. 좋아라. 미야코가 신나서 손을 흔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교문 옆에 있는 도다 시노부와 니시아키 도우루가 살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좋겠다. 다카코네 반에는 멋있는 애들이 많아서. 미야코는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쉰다. 그렇다. 이 규수는 잘생긴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이다. 너에게는 시가가 있잖아. 그것과는 별도. 그것과는 별도라고 다카코는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방금 본,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니시와키 도우루의 찌르는 듯한 시선을 떠올리면서. 교실에서 출석만 체크한 학생들은 줄줄이 밖으로 나가 학교 건물을 둘러싼 언덕을 내려가 교정으로 걸어간다. 넓디 넓은 교정은 환한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교생이 새하얀 체육복 차림으로 여기저기에 깃발을 들고 모여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별로 깃발을 세우는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좋은 생각이기는 하다. 어쨌든 길이 좁은 곳에서는 1200명이 일렬로 서야 하니 말이다. 수 킬로미터에 걸친 행렬이 되었을 때 어디쯤에 몇 반이 있는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다. 넓은 휴식 장소에서 자기 반을 찾을 때도 도움이 된다. 하얀 깃발에는 제일 위에 반을 가리키는 두 자리 숫자에 쓰여 있다. 4학년 1반이라면 11, 3학년 9반이라면 39,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각 반에 정한 슬로건이 쓰여 있다. 슬로건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유행하는 가요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나 담임의 말버릇을 비꼰 것등별 의미 없는 문장이 쓰여 있는 정도다. 참고로 다카콘의 3학년 7반 슬로건은 현재 유산, 대량 제조 중. 이건 역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었다. 깃발은 반의 선두에서 남학생들이 교대로 들고 걷는다. 벌써 교정은 볕이 반사되어 기온이 오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들으면서 다카코는 벌써 맥이 풀렸다. 응원단장의 북고교가 시작하는 기합 소리를 신호로 교가를 무반주 재창한다. 북고의 교가는 쇼와 시대 초기에 제정된 것이어서 가사도 진부하지만 곡도 행진곡풍으로 전의는 확실히 고양시켰다. 플레이 플레이 북고 플레이 플레이 북고 플레이 플레이 북고 학생들이 주목을 치켜 올리며 구호를 마치고 실행위원장이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외치자 드디어 선두인 1학년 1반 학생들이 2열 종대로 걷기 시작했다. 하긴 엄밀히 말하자면 선두와 후미에는 교사와 무전기를 든 실행위원이 붙는다. 실행위원은 야광 도료를 칠한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은 학생들 유도하기와 도중에 들리는 휴게소에서의 도우미, 임시 화장실 청소까지 잔무라면 모든 일이든 완수한다. 그 운동량은 일반 학생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보행제 실행위원하는 애들 정말 훌륭해. 다카코는 출발을 기다리면서 고토 리카에게 말을 걸었다. 리카는 끄덕인다. 대체로 실행위원은 운동부 애들이 하잖아? 그래서 자기 후배들에게 권하는 거래. 거의 세습이구나. 하지만 성취감은 있을 것 같아. 뒤에 있던 키다리, 가지타니 치아키가 태평스럽게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반에서도 살인 문과계로 전향할 것임을 자각하고 있어서 자연히 뭉치는 경우가 많았다. 리카는 비판적인 독설료로 와세다대에 가서 연극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그것도 연출, 각본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 초연하고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치아키는 입학 때부터 게이오 문학부가 제1지망으로 그 외의 대학은 염두에 없다. 일단 부모의 바람대로 국립문과반에 들어왔지만 본인은 은근히 살인문과계로 진로를 좁혀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3학년 7반쯤 되면 끝에서 세 번째 반으로 좀처럼 출발 시간이 오지 않는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잡담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 틈엔가 교정이 텅 비어 있고 자기 반을 포함한 백수십 명만이 구석에서 남겨져 있다. 이윽고 앞에 학생에 이어 황급히 걸어가게 되면 비어 오래도 보행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다. 그를 맞이할 때까지는 제대로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을지 긴장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여하튼 눈앞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출발할 때는 지금부터 어쨌든 80km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실감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단순한 소풍 기분이다. 아까 올라온 통학로를 다시 내려간다. 벌써 학생들의 행렬은
길게 늘어져 언덕 아래에 하얀 선을 만들고 있다. 실행위원이 교문 앞에 끊임없이 서둘러 하고 소리를 지른다.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예정 시간대로 중간 지점에 도착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하여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명령이다. 비어 온 건가 이날이. 다카코는 언덕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고등학교 마지막 행사. 그녀는 눈부신 듯한 하늘을 올려다 본다. 그리고 내 작은 비밀의 내기를 실행하는 날. 이탈진 철길 아래를 덜컹덜컹 화물열차가 달려간다. 달리기 시작했으니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다카코는 멀어지는 화물열차를 곁눈으로 지켜보았다. 아빠 찾기? 도우루는 엉겹결에 움찔하며 시노루를 보았다. 아빠라는 말을 들으면 옛날부터 왠지 동요가 된다. 특히 최근 몇 년은 특히 그렇다. 어쩐지 우리 학년 녀석인 것 같아. 시노부는 도우루의 동요는 눈치채지 못한 모습으로 끄덕였다. 북고 남학생들에게서도 인기가 많은 이윤여고 2학년이 최근 낙태를 했다고 하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이냐, 낙태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어머니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것을 본 녀석이 있대. 그런 건 꼭 누군가가 보게 되더라. 좁은 동네잖아. 본인은 상대의 이름을 죽어도 말하지 않는데. 간신히 들은 것은 우리 학교 3학년이라는 것뿐. 정말일까? 그렇지만 그녀와 사귀는 녀석이 있다면 대충 알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녀는 눈에 잘 띄고 인기도 많으니까. 누군가와 거리를 걷거나 커피숍에 들어가거나 하면 어김없이 누군가에게 들켰을 텐데.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긴 들은 적도 없어. 숨긴 거 아닐까? 왜 숨겨야 돼? 질투를 받으니까.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지금 은근히 그 녀석이 아닐까 하고 나오는 이름이 누구야? 두 사람은 엉겹결에 소리를 낮춰 얼굴을 마주댔다. 팔반의 혼마. 혼마? 거짓말. 그 도련님이? 말도 안 돼. 쉿. 그렇지만 그 녀석 네 집은 병원과 자택이 나란히 있고 그 녀석은 별채의 방을 두 개 따로 가지고 있어. 그곳에서 그녀와 만났다면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이 되지. 녀석이 숨긴 이유도. 엄격할 텐데 그 녀석 집. 의대에 붙을 때까지 여자 따위와 절대 못 사귀게 되어 있지. 그렇지. 듣고 보면 그럴듯한 생각이 드는 희한한 일이다. 잠시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은 것이 억측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럴듯한 설명이 붙으면 이렇게 점점 과장이 되어 간다. 무엇보다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만으로 낙태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교생이라면 어머니가 따라가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래, 누가 아빠 찾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도우루는 시노부의 아까 대사를 떠올리며 물었다. 우리 반 후루카와. 어째서 그 녀석이? 몰랐어? 그 녀석 사촌동생이잖아, 그 여자아이가. 거짓말, 전혀 안 닮았는데. 자세히 보면 기본은 닮았어. 눈 큰 거며, 광대뼈 나온 거며. 기본이 닮아도 전개가 그렇게 달라지면 같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없지. 그쪽은 그렇게 귀여운데. 어릴 때부터 사이좋게 지냈대. 본인을 대신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찾기라. 그냥 놔두는 게 좋을 텐데. 외골수의 정의감이 강한 후루카와 에스코 얼굴을 떠올린다. 확실히 그 녀석이라면 할 것 같았다. 조심해라. 정의감을 내세워 들이대고 다니면 모두가 상처 입는다. 토오루는 왠지 입맛의 쓴맛을 느꼈다. 네, 후루카와는 혼바가 그렇다는 소문을 알고 있니? 글쎄다. 그 녀석 별로 남자와는 친하지도 않고 혼마 역시 얘기하는 상대는 오로지 남자뿐이니까 아직 모르지 않을까? 하지만 이 보행제 동안 밝혀내겠다고 서슬이 퍼렇다더군. 고생하네. 어깨를 으쓱하면서 도우루는 문득 지금 시노부가 한 말에 무언가가 마음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이 보행제 동안에 무엇이 걸렸던 것일까? 얼굴에 살짝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가까이에 물이 있는 기운. 안방에 연녹색의 큰 철교가 보인다. 북토를 가로지르는 최초의 달이다. 금요일의 도로를 차들이 싱싱 달려간다. 줄줄이 걸어가는 학생들에게
의아한 시선을 보내는 운전사도 많다. 제트로 쌓인 제방은 북구 학생들의 마라톤 코스다. 평소에는 운동부 학생들이 사용하지만 여름방학 이후에는 이 보행제에 대비해 체육 수업 시간에 마라톤 연습을 하므로 제방 위로 진종일 하얀 체육복 차림의 학생들이 오간다. 도우루와 시노부는 종종 마라톤에서 빠져나와 제방에서 뒹굴기도 했다. 행제가 끝나면 이제 이 코스를 달리는 일도 없겠구나. 도우루는 왠지 마음이 이상해졌다. 당연한 것처럼 했던 것들이 어느 날을 경계로 당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행위와 두 번 다시 발을 딛지 않을 장소가 어느 틈엔가 자신의 뒤에 쌓여가는 것이다. 졸업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이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사연이 없으면 다음 주에 피크닉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책을 모두 읽게 되면 저작권의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 피아니스트 타티아나 니콜라예바가 연주하는 바흐 1031번 시실리아노 지단조입니다. 이 바흐곡이 아니라는 연구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